네, 진동 센서 교정할 수 있는 교정 장비, 가진기와 파워앰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제품은 지금 케이스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이와 같이 왼쪽 부분은 가진기, 오른쪽 부분은 파워앰프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뭐 노트북 같은 걸 받칠 수 있는 받침대입니다. 전체 샷이고요. 교정할 수 있는 센서 보관함, 그리고 케이블 같은 거 보관함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작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워앰프는 주파수 조정과 게인 조정, 그리고 시그널을 인터널로 할 거냐 익스터널로 할 거냐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터널 같은 경우는 내부에 파워앰프 내부에 내장된 시그널을 쓸 수가 있고, 익스터널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에 함수 발생기랑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뒤쪽 부분에 익스터널 케이블이랑 파워코드, 그 다음에 한풍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게인을 올려서 지금 9Hz고요. 9Hz에서 가진기가 이와 같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파수를 올려보겠습니다. 21Hz입니다. 32Hz죠? 이와 같이 파워앰프에서 함수 발생 기능을 작동해서 바로 가진기를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위쪽 부분에 이제 센서라든지 교정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올려서 측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카메라에 잡히지 않지만 가진을 세게 하고 있습니다. 들리는 소리와 같이 지금 작동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